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선거가 타락한데 기여했던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거를 조작해왔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타락해왔는가. 1987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처럼 규칙 재정권을 획득을 하게 되고 2002년도에 그 말이 많았던 전자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9일 날 사전투표 본격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됩니다. 법률제 11374호. 여기에 이런 포함된 세 가지 중요한 선거가 통합선거인명부를 도입하고 거소선상투표를 도입하고 당일투표에서 5일 떨어진 날짜에 이틀간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실시하는 것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된 겁니다. 2012년 2월 19일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주도하는데 가장 크게 여러분들 힘을 실었던 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당시에 사무차장이었던 문상부 씨. 문상부 씨가 아마 이 점에 또 사무총장으로 승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 17일 날 인쇄 날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여러분들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에 포함해 가지고 국회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의 개인도장 날인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4번을 통해 가지고 위조투표지의 무한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2015년 8월 13일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 법률을 통과시킵니다. 2015년은 2014년 1월 17일은 황우여 당대표 때고 2015년 8월 13일은 김무성 당대표 때입니다. 5번 즉시 삭제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게끔 증거를 인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통합선거인명부 도입을 통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들고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이 바로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위조투표지 제작, 사전투표자 수 확인 불가능 이런 법안들이 대부분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때 여러분들 다 통과시킨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개탄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적 하에 2017년부터 특정 정당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악해서 9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코앞에 10번째 부정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은 이 제도를 여러분들 추진하는데 가장 여러분들 뭐 다 선관위의 주요 인물들이 다 기여를 하셨겠지만 그중에서도 현재 법무법인 대륙 아주의 고문으로 계시고 국민의힘과 여러분들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상부 사무총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를 이어가지고 뒤 후임자인 김용희 사무차장이 크게 역할을 한 겁니다. 정당은 박근혜, 황우여, 김무성 때입니다. 그때 이런 작업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2월 19일이죠. 2월 19일이면은 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그때 가장 큰 여러분들 법안을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선관이란 조직은 모든 조직은 조직 자체의 생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조직은 성장 욕구를 갖고 있고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자금과 인력을 더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금과 인력을 이러면 더욱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선거제도의 우월적인 그런 권력을 획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보다 본인들이 훨씬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계속 성장을 해온 겁니다. 지금은 거의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하려고 기획을 했다기보다도 선관이란 조직 자체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편적인 이런 공적기관이 갖고 있는 속성을 여지없이 발행했고 본인들이 권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권력을 만들어진 대상들은 설설 길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 제정에 모두 다 협조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들 선관위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확장하게 된 겁니다. 늘 강조하듯이 피조물이 만든 모든 조직과 단체와 기구는 권력이 집중되고 대형화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생기가 그대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거대한 이런 괴물 집단 권력을 만들어주는 대통령을 만들고 시도지사를 만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만들고 심지어 당대표를 만들고 대선 후보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권력 집단이 제도 개혁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권력을 다 장악한 겁니다. 그 권력을 장악하는데 선관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고 그 가운데 문상부 씨하고 김용희 씨가 사전투표 전면 실시와 사전투표 제도가 여러분들 확장되는데 그때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조직의 확장을 위해서 기여할 때 가장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괴물 집단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치인들은 우파 정치인들은 어떠냐? 제가 의심하는 것은 우파 정치인들도 좀 재미를 본 것 같아요. 작은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작은 재미를. 그러니까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유착관계가 있었겠죠. 선관위하고 유착관계가 있어가지고 본인들의 뭐 부탁을 좀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권력을 빼앗겼을 때 나라가 이 소위 부정선거 세력에 이 포획된다는 것은 별로 생각 안 했겠죠. 자기 시대가 계속될 걸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파 정치인들이 예 그렇게 대한민국의 선거가 무너지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에도 대한민국의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 황우영 당대표 체제 김무성 당대표 체제 하에서 2013년도 사전투표의 전면 실시와 관련된 모법이 2012년도에 통과했고 그 이후에 인쇄 날인 신분증 이미 즉시 삭제 그다음 뭐 아직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소위 헌급 관내 사전투표함 그다음에 뭐죠 봉인지 이런 것이 다 뭐죠 예 그냥 무사로 다 통과되어버린 겁니다. 우파 정치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부패하다 이런 인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일에 너무나 소홀히 한 거죠. 선거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너무나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도가 이러면 이 사람들도 재미를 봤을 겁니다. 큰 재미는 아니죠. 뭐 누군가를 좀 당선시키는 도움을 받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재미를 그리고 어이 형님 뭐 아우 이렇게 하면서 좋은 날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비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바로 2017년도에 예, 이 그렇게 우리가 무심하게 얘기했던 선거법 공직선거법 제도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완전히 탈취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2019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사구 보궐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모두 9번 선관위를 장악한 정당이 모두 다 득표수를 만든 거죠. 그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우파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재미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게 된 것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뭐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지금 도달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바뀐 겁니다. 지금 대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전투표제도를 존속하는 한 이 문제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이후에 즉시 현장 수개표라는 부분이 전국민운동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그 소위 선관위 제도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이제 걸려야 되니까 당장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 수 조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위조투표지를 금지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전투표자 수 확인한 것은 그냥 CCTV로 찍으면 됩니다. 뭐 개인 신상이 밝혀진다 이렇게 하면 상반식만 저럼 찍히도록 그렇게 하면은 투표소별로 몇 명이 저럼 투표했는지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선관위는 안 할 겁니다. 이리 쏭 저리 쏭 빠지면서 왜 사전투표자 수가 밝혀지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